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가수 김대리입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어느 분이 신청하셨어요, 이 노래를? 여자분이 하셨어요? 남자분이 하셨어요? 제가요. 아, 정말요? 아, 혹시 속마음이 이런 상태신 거 아니시죠? 네. 아, 저도 정말 오랜만에 불러봅니다, 이 노래를. 아까 제가 오늘은 손님이 아까 조금 일찍 오셔서 라이브를 해달라고 하셔서 8시에 타임을 한 타임 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 그레이시가 하루에 제가 두 타임을 올라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왜냐면 제가 주방장이라 안주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따라 또 제 무대를 원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기분 좋게 그레이시한테 눈을 살짝 흘기면서 딱 올라왔습니다. 오늘 안주도 안 만들어도 되고, 네, 바로 올라간다고 오늘 또 딱 해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이 아주 어려운 안주를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레이시가 할 수 있게. 네. 아무튼 오늘 첫 곡부터 신청곡 주셔서 신청곡으로 첫 곡을 했습니다. 저도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곡이라 아 중간에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? 막 이랬고 더듬 불러드렸어요. 윤종신 씨의 좋니? 네, 전해드렸는데 좋으셨니? 네, 좋으셨어요? 네. 어떤 가요는 어느 분의 버전을 신청하신 걸까요? 아니 어떤 가요가 어느 가수의 노래로 노을도 이 노래를 불렀나요? 어떤 가요를? 아 그러네요. 아, 노을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. 어떤 가요를? 잠깐만요. 제가 그 어떤 가요가 맞나 살짝 가볼게요. 아, 이 노래는 모르네요. 제가 네, 이 노래는 제가 이따가 제 무대 끝나고 우리 그레이 씨가 노을의 어떤가요? 네, 세팅 좀 해주세요. 네. 들으셨죠? 네. 노을의 어떤가요? 네. 그레이 씨. 네. 아, 저렇게 사장님한테 까칠하게 직원이 저러고 있습니다. 네. 알았어요. 네. 어떤가요? 전 아까 화요미 씨의 어떤가요인 줄 알고, 어떡하지?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하고 있었는데, 오늘은 조금 안전하게, 네.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을